아래 한 칸 옆, 아래 한 칸 옆, 아래 한 칸 옆. 로봇이었다는 마음으로. 아래 한 칸 옆. 됐다! 아! 아, 얘들아. 하나 더 추가 안 돼줘서 고맙다, 야. 그래도. 그, 막, 이게, 막, 네 번째 패턴 이런 거 새로 생기고 이러지만 않아가지고 다행이다. 야, 고맙다, 야. 그건 진짜 고맙다. 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 또 오겠지. 그러면, 두 번째. 늘리지 않고 랜덤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랜덤 안 돼요. 기억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열리겠다. 문. 오케이. 됐다. 랜덤으로 하면 안 돼요. 그 기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살려 주세요. 그걸 안 돼요. 진짜 그걸 안 돼.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동체시, 저에게 그, 동체시력이란 게 존재하면 참 좋겠지만. 하하. 일단, 올 것에. 그렇지! 우와, 얘네다, 얘네다, 얘네다. 제3의 형태, 제3의 형태. 제3의 형태 왔다. 우와,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이야. 어, 어, 우와, 이쪽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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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됐다. 허, 8개의 횃불에 모두 불이 켜지면 문은 열린다. 아, 이거 전에 랜덤으로 그냥 막 누르다가 돼가지고 방법 모르는데. 가져다 되었다. 뭐라? 아, 그렇지.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뭔가 되는 순간이 와가지고 오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서 그 희망이 이뤄졌어요. 야, 박수!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있는데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희망이 이뤄졌다. 와! 어, 됐다! 끝! 아, 좋네요. 다행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어? 신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을 알려주세요. 미안해. 어. 아니, 아니,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비님 어서오세요. 무엇이든 불태워버릴 듯한 불꽃이다. 아! 욕망을 불태웠다. 아, 설마 전부? 욕망을 불태우고 그리고
상실을 불태웠다. 태울 수 있는 게 슬픔을 불태웠다. 아, 진짜로 전부 태우는구나. 뭔가 반지마저 태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지마저 태우는구나. 추억의 펜던트를 손에 넣었다. 추억이 담긴 펜던트. 잠깐만, 그럼 린이랑 또 싸우게 되는 건가? 자, 그러면 가봅시다. 나왔다. 아, 잠깐만. 아니지. 잠깐만, 이 크리스탈을. 잠깐만, 아니. 근데 나 이제 칼이 없잖아. 추억의 펜던트를 건넸다. 린, 네 것이잖아.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린, 언니가 미안해.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 대신 안아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널 배신해버려서 정말로 미안해. 너무 슬프고 분했을 텐데 강하게 이겨내줘서 고마워. 미안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 언니라서. 미안해.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꼭 좋은 언니가 돼줄게. 이 못난 언니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줘. 됐어? 아, 이거 루나 맞구나. 됐어. 이걸로 된 거야. 최소한 하고 싶은 말은 전했으니까. 이걸로 용서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안해, 린.
안녕. 그거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린! 나도 언니와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 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나 이해할 수 있었어. 원래 내가 아니라 카인 오빠가 살았어야 했으니까. 카인 오빠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래도 그게 옳진 않았어. 까지나 언니에겐 방해만 되었으니까. 린, 그거 언니. 솔직히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난 분명히 잠시라도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단 한순간의 욕심이었겠지만 꼭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나는 언니한테 어떤 동생이었어? 단지 걸림돌만 되는 이 그런 동생이었을까? 유치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루나 언니랑 캐서린 언니 제고빠랑 함께 어울려 다닐 때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어.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 행복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겠지만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오빠에게 이 펜던트를 받았을 때 유품인 이 펜던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문을 꼭 되살리겠다고 결심했어.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자립하고 싶었어. 끝까지 카인 오빠와 루나 언니 그리고 모두한테까지 패만 끼쳤어. 나 까짓게 뭘 해보겠니? 카인 오빠가 죽은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펜던트를 포기했더라면 분명히 살았을 거야. 바보같이 그깟 펜던트가 뭐라고. 이런 펜던트 따위 때문에 오빠가 죽어버렸어. 미안해 언니. 미안해 카인 오빠. 끝까지 도움 안 되는 나 같은 거 죽어버리고 카인 오빠가 살았다면. 린,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리고 네가 카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린을 대신할 순 없어. 네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생각을 했건 간에 넌 내 가족인 거야. 나에게 있어서 카인과 린 둘 다 소중한 존재야. 누가 더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 따질 수 없는 거야. 네가 두 부모님 중 한 분만 살릴 수 있다면 넌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린, 카인은 카인이고 카인 대신에 죽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짓을 해버린 날에 이렇게 살아줘. 참 그래도 이런 내가 목소리를 들었어. 목소리? 언니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루나 언니와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어? 누구지?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언니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니 아주 깜깜한 곳에 혼자 남겨져 있었어. 모두들 내 앞에 흐릿하게 나타났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어. 그러면 쫓아온 가면 중에 린도 있었다는 거구나. 미안해. 내가 그 목소리에게 속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오랜만에 다시 보네 둘 다. 어? 누구? 설마 진짜로 올 줄이야. 에? 누구? 이 목소리야. 내가 들었던 목소리. 에? 어? 카인! 어? 왜 다시 어두워져? 왜 그래? 왜 그래?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왜? 어? 카인, 네가 어떻게 여기에? 희야, 진짜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정말로 대단해, 훌륭아. 지하 서구에서 만났을 때 너는 올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원래는 그랬지. 린을 그림자에서 꺼내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 더 이상 너의 기억 속의 존재가 아니야. 잠깐만, 너 누구냐 진짜로? 나
살아있다. 너니? 카인 오빠가 아니야! 오빠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 할린. 오빠의 목소리까지 잊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누나, 내 동생 린. 나를 잘 봐. 나는 카인이다. 내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줘. 오빠의 목소리이니 더 상냥하고 따뜻해. 이번엔 너에게 또 속지 않을 거야. 루나, 나를 잘 봐. 나는 이렇게 네 옆에 살아있어. 네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살아있다고. 나를 또 죽일 거야. 나와 함께하자, 루나. 모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린을 죽인 거잖아. 날 믿어줘, 루나.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안 그래? 믿지 마! 저건 카인 오빠가 아니야! 이거구나! 마지막 분기점!